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옷을 그 많은 라이브 언니들이 파시잖아요. 근데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입는 게 더 중요하고요.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질질질 끌다 보니까 언니들이 힘든 거예요. 빠른 진행, 그리고 옷을 어떻게 입고 우리 언니들의 그 자신감, 자신감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옷쇼 시작합니다. 렛츠고! 제가 요거 목 이거 했잖아요. 꽃 코사지. 이거 지금 반포드레스 로고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거 수입산이 아니고 국내 제작이에요. 국내 제작. 이게 그래서 정성 정성 말도 못해요. 박음질까지 반포드레스 로고까지. 그래서 요거를 와이어 뱀줄에다가 이렇게 넣었어요. 코사지로 이렇게 빼셔도 돼요. 빼셔가지고 이 와이어가 이 와이어 목걸이가 92.8 실버예요. 실버. 요거는 도금을 했는데 와이어로 돼 있어서 이거 하나만 하셔도 돼요. 하나만 하셔도 시원한데 그 다음에 두 개 사셔서 레이어드 하셔도 이뻐요. 얘는 은은 실버는 보라고요. 이거 정해졌어요. 아, 정해져 빨강은 있어요? 네. 골드예요. 네, 요거 사이트에 가면 꽃은 없지만 한정판으로 생산된 게 요만큼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 안에만 제가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해서 드리는 거예요. 자켓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우리 아가씨 때 감성 톰 브라운 스타일이긴 한데 아가씨 때 감성이 있어요. 보니까 자켓이 가을에도 입을 수 있고 지금도 입을 수 있는 건데 지금 코사지 달린 목걸이 지금 구매 가능하세요? 가능해요. 지금 그냥 와이어 목걸이를 주문하시면요 이 코사지가 같이 가요. 네, 주얼리로 들어가시면 돼요. 네. 그리고 만약에 코사지가 안 오면 저희한테 전화를 하셔도 그러니까 문자 남기시면 되는데 웬만하면 100% 다 들어가요. 제가 이제 좋다 이런 말은 안 할게요. 그런 얘기 했다가 또 평정심 없고 막. 자, 입은 거는 제가 요렇게 입었어요. 요렇게 요런 거는 근데 요런 거는 매니아가 있죠. 요런 나이대에 뭐 40대 후반부터 아니 40대 초반부터 요런 옷이에요. 요런 옷. 멀리서 보이시죠? 요렇게 네 자켓은 그러니까. 스몰 미디움 라지 세 가지 사이즈 있고요. 77 사이즈 신분은 라지 구매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좀 핏감 있게 입으셔도 우리 그 글래머한 언니들 있잖아요. 그러면 팔뚝이 좀 붙을 수도 있어요. 얘는 이 자켓 자체가 조금 붙어도 그런 맛에 있는 팔뚝이 가늘게 나온 제 몸 치수를 보시고 생각하시는 게 내가 5호인데 가슴이 좀 있다 그러면 이거는 좀 한 사이즈 업을 하시거나 여기 이 브러치는 구매용인데 제가 이제 팁을 주자면 이런 걸 해도 될 것 같아서 했어요. 제가 조금 빠른 진행할게요. 아 얘는 좀 얇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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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제가 뭐 예쁘다 그리고 뭔가가 제가 좀 뭐 하면 언니들 막 사고 싶어 하시잖아요. 네, 다 사고 싶어. 그래서 하죠. 제가 그런 말을 줄일 거예요. 사니 입으시면 다 예뻐서.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런 거는 무릎에서 무릎 한번 해도 되겠다 하는 경우만 제가 할게요. 언니들은 그냥 봐주시고요. 원단은 트위드 자켓의 그 자가드 원단이라 그러면요. 우리 보통 자가드 원단이 뭐야? 그럼 옛날에 커튼 이렇게 보면은 입체적으로 이렇게 만져지는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얘도 트위드 원단의 그 가로 주머니가 이렇게 보면은 만져져. 그 만져짐이 기분 나쁜 게 아니라 까실까실하게. 얘는 이 파임도 요런 느낌도 좀 고상하고 그 여름의 하객룩으로 참 잘 활용할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언니들만 그 글래머러스한 언니들 있죠. 탑이나 그런 거 입고 좀 날씬하게 보이려면 안에 아무것도 입지 않고 이렇게 검정색 정장 슬랙스랑 입었다고 생각하면 그 느낌 있죠. 내가 그래도 자켓 하나를 예쁘게 잘 코디를 했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면 편하게 입지만 좋은 자리 빛이 나겠지. 자 일단 이렇게 돼 있어요. 원단 좋아요. 원단 좋고 제가 여기다가는 제가 다른 거예요. 면 트위드지로 청바지랑 입었을 때도 참 예쁘게 그 다음에 마린룩처럼 단추를요 이렇게 마린 스타일로 했는데 요럴 때는 반바지 짧은 거 있죠. 이렇게 입어도 예쁘고 이렇게 네이비랑 입어도 예쁘고 반바지랑 입어도 좀 귀엽고 네이비색 정장 슬랙스나 아니면 검정 입어도 되겠다. 입고 또 좋은 자리에 가서 빛이 나는 그죠? 네 얘는 컸어요.
그리고 위에가 패드가 조금 있어요. 다들 그 패드가 싫어하시는 언니는 빼시면 되는데 패드가 들어가면 장점이 두 가지야. 하나는 얼굴이 조금 작아 보이고요. 또 하나는 어깨선이 정리가 되고요. 그래서 얇은 패드는 그래도 괜찮다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좀 큰데 이렇게 하면 가운데 하면 이렇게 돼요. 참 예쁘죠. 그 참 신기한 게 반포드레스가 사실 이거 되게 화려하잖아요. 근데 우리 언니들이 했을 때요. 사랑스럽고 귀엽고 엣지가 있지. 저는 이제 이렇게 화려하고 럭셔리하게 고급스럽게 만들어주면서도 누구보다도 튀게 하지만 천박하지 않게. 이 얘기를 제가 항상 천박하면 안 돼. 저희가 제가 이런 말 하면 네. 꼭 갑자기 그러지만 저희의 그 가이드라인은요. 고급스럽고 화려하고 엣지 있게지. 예, 네, 그거요. 요거는 제가 가운데로 해도 되고 이렇게 돌려서 옆으로 하셔도 돼요. 이렇게. 자, 접었을 땐 이렇게 돼요. 그러면 제가 오늘 자켓을요. 집에 있는 부츠컷이랑 그냥 입어도 괜찮아요. 집에 있는 옷이랑 이렇게 입으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린넨 자켓 위에 이런 버터 이렇게 어떤 브러치를 이렇게 반짝반짝 했을 때 린넨이 좀 이렇게 오가닉 하잖아요. 그러면 반포드레스의 특징은 반짝반짝이잖아. 블링블링. 요거 한번 해주면 이렇게 움직일 때 애들은 거. 쟤 왜 이렇게 오늘 화려해? 뭐 안 보여. 뭐지? 근데 얘가 빛이 나게 해주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잔주름이 이렇게 돼 있어요. 밴딩인가? 밴딩이네. 밴딩이고 이 원단 자체가 면 폴리예요. 그러니까 면 나일론 폴리. 면과 나일론이 들어간 면 폴리. 그러면 당연히 여기 보면 주름이 가 있어요. 워싱 자체가. 그래서 내가 주름이 가지 않을까 그런 걱정 없어. 이 맛에 입는 거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보라색이랑. 어머, 어유 이거 예쁘네. 여기다가 제가 입는다면 이렇게 마팬츠나 하얀색 화이트 계열의 바지랑 이렇게 세트로 입고 가방 안에 예쁘게 들면 예쁠 것 같아요. 깜짝 놀랐어요. 이 린넨, 이 고급 린넨에 이 디지털 실크 인쇄와 이런 모든 마감이요. 맞습니다. 이게 얼마일까, 그지 매니저님? 그러게요. 야, 저는 솔직히 저희 그런데 이렇게 다 이런 디자인 몇 번 나왔잖아요. 그래. 근데 오늘 거 전 제일 예뻐. 기장도 힙 거의 다 가려요. 그리고 이게 힙 가리는 데다가 뭐라 그러지? 이런 컬러감도 이쁘고 단추도 이쁘다. 퀄리티. 네. 하, 잘 예뻐요. 만들었어요. 이거 한번 볼까요? 쫙 올라가고. 근데 매니저님 이거 입으실 때 뭐 입었어요? 바지를? 흰 색깔. 아, 와이드 팬츠. 네, 와이드 팬츠라. 흰색이라 입으면 것 같아요. 얘 괜찮겠네. 그리고 네. 어제 청바지랑 또 입어도 예쁠 것 네네네. 같고 마바지랑 입어도 예쁠 것 같고 그렇죠. 이 소매라든지 이런 게 사이즈도 지금 보면 그 우리 글래머스한 언니들도 입을 수 있는 그 사이즈네. 글래머 언니들도 충분히 입을 수 있는 조끼인데 제가 이거를 원래는 내일 편에 넣을까 했는데 일단 퀄리티 참 좋아요. 이런데 자수도 좋고요. 이런 원단과 이런 마감이 사실은 이거 우리나라에서 브랜드에서도 따라할 수가 없죠. 보통 브랜드에서 이렇게 하려면 이 색깔을 생각해요. 도수로 1도, 2도, 3도. 우리나라 제작의 그 니트는요. 도수 한 1도에 많아봤자 2도. 컬러가 두 개인 거야. 근데 이 컬러 몇 개예요? 그럼 이거는 작품인 거야. 제가 봐도. 그 다음에 티를 입어도 되고 또 너무 더운 날은 끈언님 같은 거 하나 입으시고 이거 입으시고 마바지를 입는다고. 진짜 더운 날 있죠. 핫한 날. 아주 뜨거운 날. 이쁠 것 같죠? 코튼에 면에 비스코스를 넣었더니 비스코스가 어떤 뭐 실크라든지 그런 거를 좀 대신하는 혼방 섬유잖아요. 개발된 천연이 아니라. 근데 이렇게 만졌을 때 그런 느낌. 근데 제가 면에 실크의 함량이 있을 줄 알았더니 그게 비스코스였나 봐. 매끌매끌하고 보들보들해요. 이렇게. 근데 또 실크는 견이잖아. 찰랑찰랑한 느낌이 살짝 손에 차가운 느낌인데 얘는 면 소재예요. 그러면 요거는 제가 입는다 그러면 치마랑도 더 좋지만 뭐 와이드 팬츠도 좋지만 린넨 소재의 모든 바지랑은 잘 어울리지 않을까. 베이지 색도 이게 린넨 소재잖아요. 린넨 소재 이런 화이트라든지 이런 색깔 있는 바지랑 코디했을 때 럭셔리하기도 하고 고상하기도 하고 요런 게 좀 뭐라 그래 디자인화 돼서 뭐 이렇게 사방에 스티치 내는 그 느낌이 있어. 그 브랜드처럼. 여기 보면 XX. 그 다음에 원단이 린넨이에요. 일반 니트사가 아니라 린넨사가 들어간 시원한 소재의 노란색 가디건. 얘는 하나만 입어도 되고 위에다가 걸쳐 입어도 되는. 제가 이거 한번 걸쳐볼게요. 이거 가오리핏이라. 아, 지금 바로 입으실 거예요? 이것만.
소매 부분이 아 여기가 네. 아 여기가 네 단추 한번 잠궈서 그러면 저는 이거다. 입었거든요. 얘는 린넨 바지라든지 어떤 밑에가 와이드하게 정장 슬랙스 느낌도 좋고 청바지도 와이드한 바지랑 자 이렇게 보면요 44반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돼 있죠. 사이즈를 보세요. 그러면 이거는 글래머러스한 언니들도 예쁘지만 보통 5, 6, 7 언니들 린넨 바지를 그쵸. 샀는데 네네. 좀 편안한 타이트한 가디건보다 이런 거.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언니들이 이제 멀리서 보니까 퀄리티죠. 퀄리티가 뭐 저는 그 좋다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당연히 좋죠. 하지만 언니들은 더 좋은 제품, 더 훌륭한 제품을 봤기 때문에 저는 그냥 퀄리티 좋아요. 아주 좋다 이런 표현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잘 만들어진. 그리고 이런 깃 같은 카라를 카라 위에 한 번 더 박음질로 줘서 카라가 좀 이렇게 칼 같아 보이는 이런 느낌. 걔는 호주머니가 포인트예요. 호주머니 저 하나 박음질 잘못된 건 줄 알았어요. 저는. 여기하고 거기랑 길이가 틀리죠. 어머. 밑에 길이가. 어머머. 근데 저도 그래서 잘못된 건지 아는데 아, 두 겹입니다. 여기 두 겹이네. 사장님은 빨리 아시네요. 저 몰랐어. 그래? 신기해. 주머니는 저는 그냥 개의치 않아 해서 지금 제가 이렇게 입었어요. 네. 이렇게 입으면 소매랑 제가 이렇게 화면에 하얀색 화면에 가면 이런 느낌이에요. 멋쟁이 언니들은 또 조거 팬츠. 네. 그러니까 이게 다양하게 그 다음에 내가 그냥 좀 글래머하고 위가 좀 글래머하고 밑에도 글래머해 그럴 때는 얘에다가 그 린넨 팬츠를 좀 이렇게 귀여운 짤막한 거 있죠. 그거랑 같이 입어도 좀 코디가 되는 자켓처럼 쓸 수 있지만 블라우스 느낌 가볍고 연출하기 좋다. 나는 그런 그 정도까지. 아, 자 제가 봤는데 예, 마감도 잘 돼 있어. 이 정도면 잘 나온 거예요. 옷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옷을 봤을 때 사면 되지. 근데 어떻게 입고? 바지는 무엇을 입고 이렇게 입었을 때는 어떻게 연출하고 액세서리랑 소품을 어떤 걸 드는지 한 번 정도 고민을 하셔도 돼요. 저랑 같이 해요. 그리고 원단이 먼데 계시는 언니들보다 저는 이제 항상 가까이서 이렇게 보니까 박음질 우수해요. 예전에 뭐 랑방이니 하이 퀄리티니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그거에 버금가는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그치 과장 저기 매니저님. 네. 참 이런 거는 옛날에 방송을 했던 유거든요. 그쵸. 하이 퀄리티 하이 퀄리티에서 편의. 했던 네. 거라 이런 원단에 이중으로 카라를 만들고 이런 건 다 한국적인 감성인데 이거 한국 제작인가? 중국인데? 근데 어떻게 이렇게 우리나라의 그 브랜드 감성을 그대로 땄을까? 이거 세일러 카라인데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카라가 크게 이렇게. 입으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카라가 원단 자체가 이 메쉬 원단 같은 뭐 메쉬 원단은 아니지만 니트가 이렇게 보면 구멍이 좀 펀칭이 된 듯한 시원한 스타일이고 뒤에 카라가 좀 커요. 그래서 기존에 저희한테 바지 사신 언니들은 그거랑 매치하면 참 잘 어울립니다. 오늘의 방송에 들어온 옷들은 그래도 잘 만들어진 옷이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국내 제작도 있고 수입도 있고 섞여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밤버드레스 이 매의 눈으로 이 정도면 고급스럽지. 이 정도면 수요일에 방송을 좀 커버할 수 있겠다. 지금 이거 보면요. 펄사가 들어가서 글리터사 반짝반짝이 들어가서 화면엔 그냥 베이지하고 단가라의 느낌이지만 이런 데 보면 실버의 펄사가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그 다음에 이런 줄 맞춤 중요하죠. 이번 주에 왔지 친구들이. 네. 근데 그 줄 얘기를 한참 했거든요. 얘도 줄이 다 맞아요. 그죠? 이게 중요하지. 시원하고 색깔 예쁘죠. 이게 원단이 뭐죠? 인견인가요? 인견 아닌 것 같고. 인견은 아닌 것 같았어요. 실크인가? 실크는 아닌데 뭔가가 그런 광택지 그 다음에 뭔가가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고급 브라우스 만들 때 쓰는 제 그 원단? 폴리백인데 실크 같은 폴리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폴리백이에요. 그죠? 자 이런 거는 자켓 안에 하나만 입으셔도 되고 사이즈는 99까지도 아마 가능할 사이즈인데 88까지도 우리 글래머 언니들까지도 정확하게 맞을 것 같은데
만약에 내가 말랐는데 이 느낌이 너무 좋아하시는 언니들은 검정색 탑을 입고 얘를 좀 살짝 올려서 청바지나 마바지나 이렇게 좀 큼지막하게 입고 럭셔리하게 코디를 하셔도 좀 멋쟁이 소품 같은 느낌이에요. 이렇게 가까이 가보시면 이렇게 위에 레이스가 같이 돼 있는데 그 레이스도 잘 나왔네. 광택 보이시죠? 이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고급져 보여. 뭔가 예쁘다. 색깔. 뭔가가 이렇게 광택 있고 그 아노락 원단이라고 그러죠. 아노락 원피스. 쉽게 말하면 그 NC 원단에 얘는 면이 얘는 뭐죠? 얘 나일론 백입니다. 나일론 백이지. 면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면은 그 제가 왜 그렇게 면은 이렇게 만지면 촉촉함이 있어요. 그 보통 이런 프라다 원단들 중에도 이렇게 만지면 수분기가 있는 게 면이 들어간 거예요. 얘는 지금 수분기가 없더라고요. 그러면 좀 좋게 말하면 그 습기를 흡수를 안 하니까 좀 쾌적성 있겠지. 그렇지만 면이 좋아 면 좋아하는 언니들은 이런 아노락 원단에도 면 있는 게 있잖아요. 얘는 면 없는. 얘도 보면 그런 고급스러움이 있어. 뒤에 카라가 세일러 카라가 좀 절개가 돼 있어서 그 땡기지 않게 이렇게 만들었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제주인데 그죠? 이렇게 생겼어. 밑에가 사이즈는 프리 사이즈입니다. 밑에가 좀 서클 그 동그라미 원처럼 밑에가 위에는 이렇게 타이트하게 내려주면 밑에 이렇게 뭐였지 셔링을 많이 주려고 이렇게 원단을 좀 더 넣었어요. 밑에는 이런 느낌 서클 원단 서클 스커트 같은 느낌을 좀 넣네. 이렇게 동그랗게 원단을 잘라서 좀 푸짐하게 좀 우아하게 한 것 같아요. 77 사이즈 가능하신지 사장님이 좀 이따 입어봐 드릴게요. 드릴 거예요. 그리고 야 이거 우리 예쁘죠? 이게 참 예쁘죠. 하, 이것도 또 설명을 해야 돼. 이런 자켓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할 수 있는 그 뭐라 그러지? 자켓이나 정장을 만들 때 쓸 수 있는 박음질을 최대한 다 쓴 옷이 카라 부분이라든지 이 모든 옷에 자켓이나 정장을 만들 수 있는 기법 다 넣었어. 그래서 좀 핏감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케이프까지 넣어서 어떤 그 우아함과 럭셔리함까지 넣었어요. 이거를 제가 이거 하나만 그냥 입어볼게요. 이거는 뭐 자켓처럼은 입을 수 있나? 아 이거 괜찮네. 그죠? 네. 나쁘지 않네. 예쁘네요. 컬러도 이쁘고. 가을이니까 또 저는 이제 저 같은 사람은 멋을 부리잖아. 아유 그냥 멋돌이.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꼭 질러매서 이렇게. 근데 제가 멋돌이라고 표현은 했지만 우리 보통 77 언니들도요 이렇게 한번 그냥 치마도 입지만 하얀색 티에 좀 타이트한 바지 입고 이렇게 해서 가방 하나 들고 이렇게 가시면 살짝 보이게 가운데가 이렇게 그럼 좀 날씬해 보여요. 이렇게 코디하실 때 이렇게. 그 소재 구김도 별로 안 가죠. 그리고 이거 스판이 좀 많이 들어갔네. 스판이 우레탄이 있나요? 뭘로 돼 있지? 맞아요. 우레탄 5% 5%인데 나일론 이렇게? 95. 아 나일론이구나. 네. 참 잘 만들었네. 참 잘 만들었어. 아휴, 다 무료반품 무료배송해서 다 입어보게 하고 싶지만 욕심 버려야지.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자, 이거 원피스예요. 오늘은 원래는 하이퀄리티 편을 방송했지 않은 밴디 언니들. 근데 그거에 맞게 정말 옷들이 들어와줘서 너무 감사해요. 얘도요. 이거 벨트가 두 개인데 이거 타이와 벨트인가 보다. 두 개가 아니고요. 사장님 붙어 있어요. 아, 그럼 벨트네. 자 여기 보면요 여기 보면 비즈가 이렇게 다 카라마다 디자인돼서 붙어있어. 비즈가 뒤쪽은 없이 지퍼로 돼있고 아쉬운 점은 뒤쪽까지 있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여기 소매 라인은 랜턴 라인으로 이렇게 캡솜이 살짝 이렇게 들어오는 것처럼 돼있고 여기 벌레가 들어와서 제가 그 다음에 이렇게 등도 지퍼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맞췄네. 네. 그러니까 이게 별건 아니지. 근데 저는 그래도 중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옷을 살 때 옷쟁이 멋쟁이 프로들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저렴해도 맞아야지. 이렇게 카라 이게 지금 허리 벨트인가 봐요. 근데 벨트가 또 이렇게 이중으로 돼 있는데 붙어 있더라고. 네. 자, 전체가 실크예요. 전체가 실크에 그 우리가 보통 아 이거는 진짜 우리 엄마도 예쁘겠다. 예. 옷 저도 좀 볼게요. 여기에 그 주름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 통으로 내려와서 주름이 있고 제가 그냥 이렇게 봤을 때 88까지는 그냥 편안하게 예쁘게 맞을 수 있는 사이즈가 세 가지 있습니다. 이거 네. 무슨 색이야? 미디움, 라지, S라지 세 가지 나오네요. 미디움, 그 S라지. 아이가 라지 중간 사이즈세요. 아 그래? 네.
그러면 큰 언니들까지 충분히 맞네. 그쵸. 그런데 이거 라지네요. 저 보고 있고도 여유가 좀 있었으니까. 요즘은 제가 이제 여기도 보고 그 언니들이 보지 못하는 곳을 제가 한번 찾아보거든요. 뒤집었는데 여기 이런데 프릴이 나와 있지를 않네. 이런데 그죠? 마감이 안쪽에 마감 도대체 어떻게 한 거야? 프릴을 넣고 상침을 했나? 리본 보통 이게 한국에서 어려우면 테이프를 이렇게 돌리거든요. 그것도 아니야. 이런 얇은 원단을 참 무슨 풀먹인 원단처럼 빳빳하게 이렇게 막 디자인을 하나 틀어짐 없이 이렇게 하고 밑단도 마찬가지. 밑단도 보면 이렇게 탁 떨어지고 이 원단이 후들후들할 텐데 그죠? 입어볼게요. 네. 밑에는 보니까 이게 또 있다. 여기까지는 뚝 떨어졌죠. 보통 그러면 할머니도 오시면 우리 엄마들 오시면 여기가 주름 있고 뚝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거를 좀 귀엽게 어떻게 했냐면 여기에 주름 주고요. 왔다가 여기 프릴 넣었어요. 여기 한 번 더 캉캉 있어. 이렇게 젊게 이게 100% 뭐가 있어. 이 원단 자체가 좀 앤틱하고 그 다음에 클래식하고 노블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를 밑단을 귀여움을 줬어. 입어보면 아마 그 한 끗 차이가 분명히 있어. 얘는 또 뭐예요? 얘도 실크인가 봐. 이거를 또 어떻게 입나? 야, 실크예요. 이건 사이즈 있나요? 네, 잠시만요. 그래, 이런 옷이 있어요. 그러면 그래, 언니들 예뻐서 샀어. 샀는데 이거 뭐 어떻게 입는 거지? 이것만 입고 다니나? 아니면 밑에 청바지를 입나? 아니면 어떻게 입어야 되지? 반팔을 입어도 되나? 아, 고민을 해봐야 되죠. 일단은 저도 고민을 해볼게요. 이거 하나만 입어도 당연히 가장 심플한 거는 베스트 오브 베스트는 이거 하나만 입는 건데 이렇게 멋지고 멋스러운 옷을 하나만 입기는 아까울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반보드레스 식으로 잘 해석해서 언니들이 좀 도움될 수 있게 코디 한번 해볼게요. 네. 요거는 이제 요런 게 요런 거 있죠. 언니들 옷을 사러 갔는데 요것도 팁인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잘 못 만들었다라는 게 아니라 이런 게 거슬릴 수도 있어요. 내가 옷을 사러 갔는데 내가 라운드에 그 옷이 좋은지 안 좋은지 이거 보면 알거든요. 제가 좋은 거는 정말 좋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요거는 조금 그죠? 조금 노란 단이 보이죠. 예쁘고 막 매장이 있을 때 막 예쁘고 막 예쁘다 그러고 막 사갖고 입을 때마다 여기가 거슬려. 그러면 그거는 불편한 옷이에요. 그쵸. 그래서 제가 요거를 설명을 해드렸어요. 근데 제가 입었을 때 제가 이것 좀 거슬리고 살 때는요 사지 마시라고 얘기할게요. 제가 일단 입어볼게요. 알겠습니다. 밑단이 뭐 한복선 같기도 해. 한복의 그 느낌으로 밑에 수란단 되듯이 이렇게 단이 이렇게 툭 떨어져 있는 느낌이 있잖아. 이렇게 제가 44반 55 사이즈를 입거든요. 네. 근데 이거 지금 중간 사이즈? 네, 라지. 네. 이거는 566 언니들까지 요런 느낌 나면 요렇게 하늘하늘하고 여리여리하게 나고 소매가 참 어른들이 좋아하는 그 소매를 맞아 팔꿈치 했잖아. 가리는 기장을 네.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밑에 있는 요 프릴이 요런 느낌이네. 요렇게 요렇게 돼 있는데 여기 툭 떨어져서 할머니처럼 툭 떨어지는 게 아니라 밑에가 요 지금 보이시죠? 여기 옆에가 살짝 밑에가 퍼지는 요런 느낌이네. 요것 때문에 한 단을 더 줘서 좀 영한 느낌을 준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의 느낌. 이렇게 돼요. 요거는 5, 6 사이즈 입으시고요. 한 사이즈 큰 거를 7, 8 입으시면 돼요. 그리고 9 언니들은 내가 한번 도전해봐 그러면 입으실 수 있는데 장담은 못해요. 제가 가까이 가볼까? 이렇게 이런 느낌인데 참 단아하죠. 그럼 여기다가 페이크 카라 같은 거 넣으시면 또 좀 더 좋은 자리 이렇게 하객룩인데 내가 좀 깔끔하게 보이고 싶어 꽃받침 하나 달고 싶어 하실 때 이렇게 넣으셔가지고 그때처럼. 어머 이 어머 뭐야 나 이런 거 처음 입어봐. 왜요? 나 아가씨 때 입어보고 나 처음 입어봐. 세상 이거 5, 6, 7 있어요? 네 사이즈 세 가지 있습니다. 있고. 괜찮네요. 편안하고 이렇게 자켓으로도 한번 입고 원피스로도 한번 입고 이 치마가 밑단이 혹시라도 보일까봐 단추가 있긴 한데 혹시라도 걱정되는 언니들은 단추 하나 더 다세 안에다가 스냅 단추를 달든 이렇게 단추 있어요 여기 안쪽에 이렇게 달 수 있게 아 이렇게 입는 거네. 아이고야 이런 거네 이런 거 이거 인형 아니야 이거. 좀 옛날에 그 좀 한가닥 했던 언니들은 입으셔도 될 것 같아요. 예쁨이 한가닥이에요. 예쁨이 예쁨을 한복 하셨던 언니들 한 번 정도 입어 봤셨던 언니들은 입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런 느낌 가까이 와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모델이 옷을 살리시네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어깨 부분이 좀 이렇게 여리여리하고 제가 좋아하는 좀 파임이 많게 있진 않지만 그래도 좀 시원한 느낌? 탁 막혀있지 않은 그 느낌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벨트도 있는데 제가 벨트도 묶어볼게요. 벨트를 풀면 이렇게 돼. 이거 사이즈 없죠? 이거 한 사이즈죠? 네, 프리라고 했어요. 네, 프리긴 한데 얼마까지 가능할까요? 이게 귀엽게 생겨서 7언니인데 좀 귀여운 스타일 좋아하는 7언니까지는 좀 어떻게 맞을 것 같아. 이런 데는 다 커요. 이런 데는 그래도 입었을 때 그 느낌이 있고 밑에도 이렇게 나팔꽃처럼 탁 퍼지는 거라 귀엽게 나왔는데 요 아몰 부분이 힘들긴 한데 아몰이 조금 내려가 있으니까 귀여운 스타일 좋아하는 7언니는 도전할 만하다.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짠. 카키색도 예쁘죠? 종교 가방. 그죠? 종교 다 가방 이뻐요. 제가 요새 가방. 요 색깔 들고 다니거든요. 요 색깔로. 근데 의외로 또 색깔이 청바지랑 정장이랑 느낌이 다 괜찮더라고요. 요렇게 들고 다녀도 요렇게 입었거든요. 가방 요거 들고 이렇게 요렇게 입고 다니는데 네. 이게 지금 매우 시원한 원단에 폴리 원단이더라고. 아까 보니까 전 실크인 줄 알았는데 폴리 원단. 그럼 저는 요렇게 입다가 제가 좋아하는 그 라인이죠.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입었지만 한번 입어볼게요. 여기를 단추를 그냥 이렇게 하고 다른 가디건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걸 한번 코디를 해봤어요. 아님 말고 어떤 것 같아요? 이렇게 해도 뭐 심플하네. 네. 특별하지 않지만 심플하게 그 다음에 따뜻하고 여기 자체가요 그 면의 느낌이 저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왜냐면 이게 저는 아까 제가 잘못 알고 실크인가 했잖아요. 그럼 언니들도 상상 속에 아 매끌매끌하구나. 근데 그 매끌매끌한 느낌이 되게 시원함을 줘요. 요런 가방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입으셔도 되고 명품 가방, 에코 가방, 종교 가방 다양한 가죽 가방을 드는 중에 하나. 그래서 참 대충 들고 손에 그립감도 좋아요. 클러치로 들기도 하고 편안하게 이렇게 들고 다니다가 계산하기도 마트에서 장을 볼 수도 있고 그런 가방. 이게 흰색이 흰색 보라 연두 그다음에 핑크 화려하게 벨트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엠파이어 스타일이라서 올라가 있어요. 내 배가 배꼽보다 한 10cm 정도 올라가 있고 그러면 다리가 길어 보이겠죠. 근데 단점은 뭔가 작아 보이는 느낌. 이거 사이즈가 중간 사이즈죠? 아니요, 제일 작은 사이즈. 제일 작은 사이즈면 4, 4, 5 이거 있고 그다음에 6, 7 네, 그다음에 네. 끝에 건 8까지. 요거는요 4, 4, 5 언니들이 예쁘게 맞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가 어떻게 이렇게 딱 맞게 나왔죠? 77까지. 77까지 다 맞아요. 4, 4, 5 요거 44 제가 네. 있는 건 445. 네. 그다음에 6 중간 사이즈 6. 이렇게 입는 거예요. 딱 맞는 스타일인데 보니까 치마 길이가 꽤 있어요. 짧지 않은 스타일이에요. 어찌 보면은 이게 이제 맥스까지 발목 위에 한 10cm, 5cm, 10cm 정도 올라오고. 이렇게 짧은 스타일이 아니고 또 내가 이게 좀 잘랐으면 좋겠어 하면 잘라지는 자를 수 있어요. 안정감 있게 이렇게 라운드로 툭 떨어지는 원피스로 참 잘 만들었고 어찌 보면 드레스 같은 느낌? 마치 이렇게 파티에 갈 수 있는 그런 드레스의 느낌이 좀 있어요. 드레시하다. 그 다음에 여기 앞부분에 제가 나와서 그게 신경이 쓰였는데 이게 여기가 좀 편안함과 내가 입었을 때 착용감이 있으니까 얘는 덜 보여. 또 안에 면 소재가 나를 좀 편안하게 하고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근데 화면에 너무 예쁘게 보여요. 예뻐. 아니 예뻐요. 제가 좀 처음에 막 까긴 깠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입으면 또 다르다고. 이거는 드레스예요. 드레스. 드레스 같은데 시원한 소재의 시폰과 이게 실크인지 모르겠어요. 이거 뭐 실크 느낌이 나는데 하도 잘 만드니까 요 가방 그다음에 이게 더 예쁘네. 흰색 가방. 그쵸. 그 가방도 다 어울려요. 이 만두백이 의외로 어울리네. 네. 보라색도 어울리네. 그러니까 이런 가방은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우리 사실 가방 없어가지고 뭐 이런 거 사는 거 아니잖아. 그 잠깐 들고 다니는 에코백이라고 생각하는데 격식 있게 들자는 거지. 77언니까지 충분히 돼요. 예뻐요. 이런 귀여운 맛에 입는 거. 네, 프리 사이즈입니다. 우리는 네. 우리 옷을 입는데 우리 색깔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색깔을 어떻게 연출하느냐. 어깨도 되게 좁아 보여요. 네, 어깨도 좁아 보이고 여기를 좀 잡아줘. 네. 진주 목걸이를 해도 되고 이 목걸이를 해도 이쁘죠. 참 사소한 거예요. 가격이 3만 원대인데 네. 반포드레스의 그 퀄리티 아마 경험해보세요. 이 정도의 퀄리티면 이렇게 입고 혹은 이렇게 입고 그죠?